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이 수도권 집값이 또 한바탕 요동을 쳤습니다.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판교발 부동산 폭풍 때문입니다. 정부는 6월 예정이던 판교 아파트 분양 시기를 11월로 늦추는 등 몇 가지 조치를 내놓았습니다만은 이걸로 불길이 잡힐지 의문입니다. 이 한탕 대박을 꿈꾸는 인간의 욕망이 꿈틀대고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모순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판교 신도시 개발 문제를 박상환, 김재영 두 PD가 취재했습니다. 아래 보이는 것이 분당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판교 지역입니다. 분양을 받기만 하면은 소위 대박을 터뜨릴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높은 분양가가 될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지역입니다. 입주 시점은 2008년. 앞으로 수많은 변수가 남아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마치 프리미엄이 확정되기라도 한 양 맹신했습니다. 당첨만 되면은 뭐 1억 천금을 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어떻게 보면 로또 같은 식도 되잖아요. 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좀 우리 입장에서는 또 돼야 되고. 군무원 이 씨도 판교 입주를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사는 곳은 15평짜리 군인 임대 아파트. 네 가족이 살기에 너무 좁아 이번 판교 분양을 내 집 마련에 적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2004년도 12월 30일 날 가족끼리 새해 소망 첫 번째가 우리 판교 분양됐으면 좋겠다고 다 마음속에 빌었고요. 꼭 이렇게 당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아빠랑 자면서요. 좀 좋았지만 저도 방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설마 그저 오늘 버리겠냐? 잘 되겠지? 그때까지 뭐 기다려야지. 연태까지도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비교적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씨는 이른바 성남 거주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입니다. 남의 돈 갖고서 집에 들어가면 뭐 한대요. 그렇다고 월세 사는 기분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자 기다리자 하는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경쟁률은 얼마나 됩니까? 네, 성남의 1순위자가 모두 청약했을 경우 6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 차지까지 올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한 50%는 그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50%는 그래도 희망을 걸고 있고 이랬죠. 공사장에서 일하는 이 씨도 성남에 사는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1순위자입니다. 아이고 좋겠어요. 말도 말아요. 왜요? 없는 사람 봐 죽는 거요. 세게 밀어. 더 울러 밀어 울러.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은 평당 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는 높은 분양가 때문입니다. 얼마 만에 일하시죠? 몇 년? 한 개월 때. 몇년 만에 일하시죠? 그동안은 무슨 일 하시죠? 맨날 놀았죠 뭐. 당첨된다고 해도 힘드시겠어요? 걱정 많으시네요. 아유 힘들다 마다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죠. 예? 힘들다 마다 죽겠어요 죽겠어. 이 씨는 89년 부도를 맞은 후 이곳 성남시 달동네로 들어왔습니다. 월세 살 돈도 없어 온 가족이 승합차에서 6개월간 고생했다고 합니다. 날씨는 춥지 차에 잘라 그래봐 얼마나 추운지. 그런데 추우니까 막걸리 먹고 막 차에서 자는 거야 이제 길가에 차 대놓고 주차장에 대놓고 자고 뭐. 그나마 이제 지하실 그 단칸방 얻어가지고 살 때는 그래도 좀 낫더라고. 차보다 훨씬 낫더라고. 지금 사는 곳은 4천만 원짜리 전셋집. 마흔 넘은 나이에 월세방을 전전하는 서름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일 속상한 게 이제 복도방에 가면 보면은 나이는 있고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뭐 단칸 월세방 얻으러 오는 그런 무시감 당하는 뭐 제 나름이겠지만 제 자신감이겠지만 그런 것도 많이 느꼈고. 집 없는 서름에 사무친 부인 김 씨는 끼니를 굶을지언정 청약 저축만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또 있을 거예요. 불이백은 월 10만 원. 있는 집에는 대수롭지 않은 금액이지만 식당 일을 다니며 어렵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부자된 그런 기분도 들죠. 10만 원씩 굉장히 힘들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게 시작했고 진짜 너무 힘들었었어요. 대만 맨날 오버주하지 대면은
고생도 많이 했어요. 식당에 식당 댕기고 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나는 노가다 댕기고. 기대대로만 되면 좋겠지만 판교 아파트는 분양가가 비싼 만큼 각오해야 할 부담도 큽니다. 주변 도로에 대해서 나온 거더라고. 봐, 과거당 5천만 원. 이런 거 철도 건설비 처리 거를 처리다 입주자들이 분담한다고 이 넣었지. 결국 입주민 부담.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분양 가격이 더 높은 그럼. 거죠. 꿈의 공전이지 그게. 뭐 엄두도 안 나죠. 그 막상 당첨돼봐야 진짜 막막해 지금. 하지만 이 씨 부부는 당첨만 된다면 빚이라도 얻어 끝까지 해보겠다고 합니다. 이럴 테니까 나는 열심히 살림 살고 한번 해보자. 해보자. 뭐 가족들한테 일단 얘기는 해놨어요. 형제분들한테 되면은 집집마다 다 돈을 털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자 부담보다는 시세 차익이 크겠다는 계산에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의 근거는 있습니까? 예, 판교는 약 281만 평 부지에 3만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녹지율 35%로 상대적으로 쾌적한 데다가 보시는 것처럼 강남과 가깝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판교가 제2의 강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남하고 접근 거리가 아주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을 것이다. 더구나 판교는 아파트 공급 제도상 이미 상당한 시세 차익이 형성될 만한 소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전용 면적 25.7평 이하는 건축비에 상한가를 둬 분양가를 일정한 수준에 묶는 분양가 상한제, 즉 원가 연동제가 적용되고 25.7평 초과 아파트는 채권을 가장 많이 산 업체에게 택지를 주는 채권 입찰제에 의해 공급됩니다. 이럴 경우 25.7평 이하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천만 원 이하인데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무려 2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곳에서는 평당 분양가 800, 900인데 옆에서는 뭐 2천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싸게 분양을 하더라도 분양된 부분들이 그대로 또 옆에 있는 중대형에 따라서 가격이 일정 정도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투기적인 현상들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중 가격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그거 수익을 따려고 가만히 앉아서 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가 연동제 지금 판교에다가 만약 32평짜리 하나 분양 받았다. 이건 당장 1억, 2억 생기는 건 누구든지 알잖아요. 이런 구조적인 걸 만들어 놓은 게 로또 골권을 만들어 놓는 게 이게 이제 투기의 근원이거든요. 근데 이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천만 원이 될 거라는 계산은 무슨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예, 처음에는 단지 추정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면 판교가 인기 좋은 곳이므로 건설사 간 경쟁이 치열해 그 정도 가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2천만 원 아니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판단했지만 네. 뭐 이런 제도 하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높이 서는 업체가 나오다 보면 분양가는 그렇게 높이 책정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양가가 2천만 원 좀 넘어가면 부담스러워하시는 층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거를 좀 오해하시는 게 지금 강남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그 근처 동네에 분양가를 보시면은 뭐 그렇게 특별히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솔직히 건설업체 일반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분양가 2천만 원 설은 거꾸로 판교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언론은 이 가격이 적당한가 검토하기보다는 오히려 판교 중대형 아파트를 노려라, 엄청난 시세 차익이 보장된다, 심지어 청약통장까지 고가에 거래된다는 식으로 보도해 판교 열풍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수요자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 매수인들이 결국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신문 방송들. 오른다 오른다. 그게 구매 심리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다들 결집이 되면 폭등을 하는 거예요. 당장 분당의 아파트값이 뛰었죠? 네, 판교가 평당 2천만 원이라는데 우리도 못지않다는 논리였습니다. 지금 막 난리네요, 난리. 지금 집 있으면 먼저 그냥. 30평 한 5억 더 빨리 오시지. 우리 손님까지 딴 손님 같아요. 집값이 꿈틀대기 시작하자 매도인들은 매물을 거두었고 매물이 부족해지자 호가는 전정을 모르고 뛰었습니다. 하루에 그렇게 3천만 원이면 또 물어, 또 그런 게 재밌어. 회사에다가 일주일 가지고 3천만 원, 1년 동안 내려놓은 게 그거 계약 제가 안 그래도.
용인 수지 지역 아파트값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지가 판교보다 떨어질 게 뭐냐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사시면 돼. 얼른 사도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인계 갖고 그 집 내놓은 지가 몇 개 없는데 내가 거기 자꾸 전화가 가면 가격이 천 이천 뛰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사셔야 돼. 여기는 오를 안 넘을 래 안 오를 수가 없는 놈이에요. 판교하고 여기 얼마 차이인데 판교 평당 2천만 원 잡으면 여기 천만 원이 반값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판교발 부동산 이상 열기는 급기야 서울 강남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남은 그렇지 않아도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거리던 터였습니다. 판교가 뭐 평당 분양가 뭐 2천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이쪽은 강남이고 잠실인데 그럼 여기는 한 3천만 원 되는 거 아니야? 얼마 전에 5억이었던 게 한 자본이나 하니까 5억 2천이 되고 막 이런 형태로 치니까요. 겁나게 올라가요. 떨어지는 거. 강남과 분당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은 판교 열기와 추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폭 하락하고 있었던 추이였다가 1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는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판교 분양가 선이 어느 정도 밝혀지면서 분당 지역의 아파트값이 다시 상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1월 말경에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정부 관계자는 판교의 중대형 분양가가 평당 2천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중대형과 중소형의 그 이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걸 토론하는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판교 분양이 임박해서 보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클 것이라는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단지들은 결국 6월에 예정됐던 분양을 11월로 연기하는 한편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채권 입찰제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채권액과 아파트 분양 예정가를 같이 제출하게 하고 채권은 높게 쓰고 분양 예정가는 낮게 쓴 업체에게 대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회사 보고 이익 조금 남기라는 얘기인데 시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기세는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러나 내심 승복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게 그나마 잡히겠어요, 그게? 시기적이 뭐 5월에, 6월에 10월로 바뀌었다고 해서 잡히겠어요? 지금 잠깐 빚만 끈 거예요. 일단은 그 막 될 듯 마음을 칵 죽여놓은 거예요. 예. 그런데 발 빠르신 분은 사놓으셔야 돼요. 그때 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더 오를 수 있지, 그때 가면. 집값을 띄워 더 큰 이익을 얻으려는 욕망과 이를 억제하려는 정책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판교. 판교 분양가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 정부의 주택 안정 정책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판교는 2라운드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허성환 PD, 판교 분양이 11월로 이제 미뤄졌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네, 원래 내년 하반기까지 5천 호씩 4차례에 걸쳐 분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1월에 2만 가구를 한꺼번에 분양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또 청약 접수 방식도 줄을 서는 북새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 접수? 예. 이거 저 나이 드신 분들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또 한꺼번에 몰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드는데 그런데 일괄 분양을 할 경우에 말이죠. 이 통장은 한 번밖에 못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청약할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일괄 분양할 경우에 그 경쟁률이 4분의 1 가량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통장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크게 불리한 건 없다. 네,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예. 김정 PD. 네. 결국 판교가 이렇게 과열된 것은 중소형 아파트하고 대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크게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예상 때문인 것 같은데 대형 아파트 예상 분양가 2천만 원 이게 근거가 있고 합당한 금액입니까? 채권 입찰제를 도입하는 대형 평형의 경우 다소 과도한 분양가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평당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시장의 검증을 거치지도 않은 채 보도됐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흘리고 이를 언론이 받아 보도하고 보도된 후에는 마치 확정된 가격처럼 유통이 됐습니다. 분양가 2천만 원 외에도 이 같은 절차를 거쳐서 판교의 성과를 높인 내용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청약통장까지 고가에 거래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약통장 암거래 등 투기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수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이 많게는 8천만 원씩에 불법 거래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곳이기에 청약통장이 수천만 원에 사고 팔리는 것일까? 청약통장 거래 보도는
판교 아파트의 대박 기대를 한껏 부추겼습니다. 근데 이제 떨어져 봐. 아이고 그것이 다못 천만원도 받고 팔걸 이런 생각이 들거 아니오. 만약에 이제 안 돼서 떨어지면 잠도 안 올 거야. 5천만 원고 팔아서 막 다리나 쪽 펴고 잘 낀데. 그게 내 돈이요? 한장을 노릇이요. 의심스러운 것은 통장이 거래된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만 무성할 뿐 구체적인 사례는 제대로 보도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허송길 있어도 청약통장 모르는 사람이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청약통장은 누가 물어? 아 신문에 그려나니까 통장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 천만 원 받을 수 있느냐? 어? 뭐 얼마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전혀 모르는... 모르는 게 아니고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잘 사람이 없어. 판교 지역 청약 당첨 예상률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 이번 2.17 대책으로 높아진 당첨 확률도 성남 거주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의 경우 60대 1에 달합니다. 도박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도박이요? 네, 도박이죠, 완전히. 그 사람들 경쟁률도 방송에 나오기로 190대 1 뭐 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이거 당첨된다는 190장을 샀을 때 하나 당첨된다는 얘기인데 그 3천만 원씩 4천만 원씩 사가지고서 생산성이 맞느냐는 얘기죠. 확률 계산해가지고 하면 이거는 전혀 미치는 장사인데 누가 해요. 내 개인적으로요 500만 원이라도 안 사요. 혹시 뭐 100만 원 이하면은 가지고 100만 원 술렁이 좀 치고 혹시 모르겠다 고 할지 몰라도. 청약통장 가운데 청약저축통장은 25.7평 이하 공공분양 아파트에 분양 신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 불입한 횟수와 연차에 따라 순서대로 당첨되기 때문에 오래된 통장의 경우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이것도 가능한데 현실 정도도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통장 매매는 못하는 거예요. 통장 매매는. 자, 그 사람이 당첨되고 이거 내 거야. 너 안 줘. 임명계약서 있더라도. 아 임명계약서 이게 자체가 법적 무효잖아요. 무효. 그렇죠. 임명계약서 있는 자체가 무효예요. 무효. 현재에는 분양권 전매가 되지 않습니다만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던 시절 가격이 뛰던 지역의 청약통장은 거래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용인 수지지구 같은 경우 통장 프리미엄 많이 갈 때는 그 지역 그 지역우선 통장 같은 경우 한 평 그때 당시 돈으로 벌금 한 5천만 원까지 갔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것이 당시 사용되었던 청약통장 매매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외에도 10여 종의 각종 각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제 심리적으로 중압감을 줘가지고 너는 이걸 갖다 꼭 이행을 해야 된다. 한 부동산 업자는 이것이 통장 거래가 아니라 훗날 분양받을 수도 있는 아파트를 미리 계약하는 합법적인 거래라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거래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래예요. 내가 돈이 필요해서 돈 낼 만한 권리를 파는데 마약도 아닌데 왜 불법이에요? 그죠? 통장을 거래, 그러니까 통장 자체를 그 표현을 그 하니까 통장 거래라고 하는데 우리는 냉정하게 보면은 통장 거래가 아니라니까. 네, 나중에 그런 나중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거래죠. 아니 그거야 현행 법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발각될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지고 분양 계약도 취소되며 분란이 생길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것은 두 사람이 그 양심적으로 잘 그대로 계약을 이행하면 아무도 모르게 이행을 하면 다행인데 누군가 한 사람이 그 계약을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이게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청약통장 매매에 대해 나름대로 정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최근 청약통장 거래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부동산을 10년 넘게 한 사람인데 이거 거래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요즘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걸 갖다 판교 특수를 갖다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의도적으로 퍼뜨렸을 수 있다. 아, 누가요? 생활정보지에 청약통장을 상담한다는 광고를 찾아 브로커를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청약저축통장 상담환영이라는 요 벼룩시장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저기 저축통장 있는데요. 어디십니까? 사시는 동네. 아, 저기 성남입니다. 부모님 주소가 성남이에요? 네네. 나이도 40 넘고. 그렇죠, 부모님이시니까. 예. 무주택 집 없는 지도 10년 넘고 다 해당돼요? 예예. 예. 아, 지금 뭐 한 1000만 원 이상 받습니다. 아... 한 2, 300만 원 받습니다. 그...
지금 당장 급전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요. 네, 그러시면은 다 저거 확인하셔가지고 네. 내일이라도 만나실게 하면 다 돈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장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군요. 예, 사실이라면 통장 매매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통장 접촉 때문에 전화 드렸습니다. 예. 예, 지금 건대 입구에 와 있는데요. 아, 예. 예. 와 있죠. 우측에 그 우리은행 있고 신한은행 있어요. 예. 그 신한은행 앞에서 있을게요. 지정한 약속 장소에서 기다린 지 10분. 한 50대 남성이 접근해 왔습니다. 예? 전화하신 분? 예, 아, 전화하신 분. 예, 예, 맞습니다. 이거 받으시죠. 예. 브로커들은 따로 사무실을 갖지 않고 점조직 형태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통화를 할 때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어디, 여기 어디, 여기 안쪽부터 어디서 하시죠? 저희는 10년 이상 된 공부를 해서 거의 경천권에 등산한 걸 또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하신다고요? 네. 네. 사급하는 거 하시는 게 아니라? 당첨하려고 이제 당첨이 되는 관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통장 매매를 구실로 당첨 가능성이 있는 1순위자 명단과 연락처를 확보하는 중이었습니다. 훗날 불법 전매나 사채 대출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돈들이면 돈 있는 분들이 원래 사채으로 받는다면 이때까지 앞에다 안 나타나는 사람들 앞에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고 뒤에서 돈만 대고 그러는 거예요. 당첨 매매는 아파트 당첨 됐으니까 그 뭐 공증 같은 거 거기다 돈 대주는 거지. 계약금도 내주는 거지. 저는 아 이거 그러면 뭐 실제로 막 TV 나오던데 막 5천만 원에 거래할 수 있다고 얘기 나오는데 저도 그 얘기만 들었지 하나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성남 사람들이 괜히 통장인 사람들이 그냥 크게 누나 될 것 줄 알고 그 난리를 치더라고요. 오신데 상담해주면 아이고 한 5천만 원 못 받냐 무슨 얘기지 아니라고 할 수 없느니라고 뭐 거짓말을 했군요. 근데 이 사람들이 통장 매매서를 흘렸다는 얘긴가요? 자기들도 들은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 누가 흘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가 보시라고 컴퓨터 해가지고 어떤 놈들이 흘렸다. 그걸 아직 우리도 그때 피해를 못 당해봐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 통장 거래가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듯 생생하고 구체적인 기사를 쓴 한 기자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 부동산 거기 그거 가서 이제 만나 보셨고요 그 사람을. 그 기사에는 뭐 저기 이 장부에 뭐 청약통장 사려는 대기자들 명단이 뭐 적혀 있었다 뭐. 아 그건 다 기사 쓸 때 그랬는 거 아니야. 아 참 그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기들 많이 찍어놨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거지. 아 참 좀 관심. 그냥 저는 좀 허황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확대되면서 판결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서 저는 좀 의외였다. 좀 황당했습니다. 이런 과장된 보도들로 인해 정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건교부는 포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불법 거래를 하는 사람이나 알선 신고를 하는 사람은 저희 정부 합동 대책반도 상시 가동을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은 신고를 할 경우에 신고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해서 국세청은 일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현장에는 기자들이 따라 붙었습니다. 잠깐만요. 청약통장 명단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시면 현장에서 적발 사항이 되겠죠? 뭐 대상 불법. 아니 그러면은 저기 그냥 여기 부동산이나 이런 데 아무데나 들어가가지고 통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강제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현장에서 뭐 와서 있으면은 적출을 하는 거니까요. 뭐 적발하긴 했나요? 예,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완장만 둘은 형식적인 단속이었는데 그나마 부동산 업자들은 미리 소문을 듣고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결국 보도용 사진을 위해 국세청 직원이 중개소 사장 역할을 맡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거 이제 빼놓고 여기가 이제 그래서 아니 왜 우리 지금 사진에 다 나왔는데 사진에? 우리 영상에 그럼 사진 안 나온 사람을? 아니. 이런 것들이 이제 무슨 그럴듯하게 단속 현장이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정부가 통장 매매 사실을 인정한 형국이 됐고 판결의 성과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 신문에
옛날에는 뭐 무슨 통장 거래를 해서 뭐 4,500, 뭐 6,000, 뭐 8,000, 7,000 매매했다 판게서 그 신문사로도 내가 욕한 사람이야. 어디서 시키더라 매매가 어디서 매매시켰냐고 내가 그런 거야. 네 허위신 그렇게 신문에 내가지고 아파트 분양가격만 높여놓으려고 그런다고. 김재형 PD, 네. 결국 통장 매매설은 실체가 없는 얘기라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대형 아파트 평당 분양가 2천만 원 설, 이것도 뭐 비슷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설들이 결국 판교의 성과만 드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평당 분양가 2천만 원 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소비자들이 과연 2천만 원의 분양가에 응할 것인지 그 흔한 설문조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평당 분양가 2천만 원이 마치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공식 분양가처럼 유통됐던 것입니다. 네, 박성환 PD. 대형 아파트 가격이 평당 2천만 원. 이게 이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충 부풀려진 그런 금액이라는 얘기인데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에 평당 분양가 1천만 원은 무슨 근거가 있고 이건 또 적절한 건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네,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원가 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저렴한 아파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는 의도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평당 분양가 900만 원에서 1천만 원, 그래서 총 분양가가 국민주택 기준으로 3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이 상황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판교 지역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 1천만 원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운전면허학원 강사였던 조 씨. 판교 신도시 개발로 학원이 문을 닫아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나마 청약 1순위자로 분양받을 희망이 있다는 게 위안거리였습니다. 저보다도 뒷사람들이 더 기대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너 잘 되면은 더 좋지 않냐. 누구 하나라도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조 씨는 실수요자입니다. 시세차익만 얻고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주거를 목적으로 할 경우 평당 1천만 원은 감당하기 힘겹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없는 입장에서 이걸 해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보다는 실질적으로 사는 걸 원하죠. 원하는데 이제 이게 좀 분양가가 좀 더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막 비싸다 해도 이렇게 많이 비쌀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짬짬이 부금을 부어왔지만 지금까지 모은 돈은 600만 원. 아파트 한 평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아예 뭐 그 청약 통장 넣어서 분양도 해보지 않고 그냥 포기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뭐 600만 원이면 아파트 딱 반평 조금 더 산다는 얘기인데 2천만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분양가는 택지비와 공사비, 설계 감리비 그리고 부대 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큰 부분은 택지비와 공사비입니다. 토지개발공사가 택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98%의 토지 보상이 완료된 현재 지주들에게 1조 500억 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실제 개별 공시지가보다 뭐 많게는 뭐 한 150%, 적게는 뭐 한 70-80% 이제 그 보상 가격을 많이 해줬어요. 그거는 이제 그동안에 이게 남당 녹지로 이제 묶여져 있다 보니까 공시지가를 많이 못 올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평가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농부는 보상금으로 212억 원을 받았습니다. 수용된 토지는 6,600여 평, 평당 300여만 원 꼴로 보상받은 셈입니다. 보통 사람들한테는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액인데요. 네, 하지만 지주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땅을 수용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현시가로 받았으면 200억이 아니고 1000억도 넘어요. 현시가로 팔으면은. 그러니까 보상을 받은 거는 겨우 많은 땅에서 200억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저기 조 선생님이 말씀하듯이 이게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 말이에요. 시세대로라면 평당 1500만 원은 받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남의 땅을 빌어 농사를 지어온 선호인은 지주들의 욕심이 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집선을 주고 사가지고 평당 만 원대 150만 원씩 받았으면 이거 얼마요? 이문이. 요 한 평에 150만 원인 거예요? 사방 예자가 한 평 아니요? 네. 그게 150만 원이니까. 150만 원 비싼 건 아니라고 막 평당만 얘기 집주인들. 그건 다 허세야. 허세예요? 그건 다 헛소리고 그만하면 충분한 거예요. 그거는. 최고 장관자로 나는 대한민국의 최고 장관자한다고. 토지개발공사는 이렇게 수용한 택지를 개발해 평당 800만 원 선에서 건설업체에 공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입주자가 지급할 아파트 분양가 평당 1000만 원 중 택지비는
약 4,500만 원 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택지비에 이어 비중이 큰 것이 건축비인데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아파트의 건축비는 정부가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건교부는 건축비를 평균 25%, 약 50만 원가량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다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건축비 재산정을 의뢰했는데 1년도 안 돼 또다시 50여만 원이 인상된 평당 340-50만 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마감 수준에 대한 어떤 차이, 그 다음에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가지고 차이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령 개정에 따른 차이라는 게 뭡니까? 네, 방화용 스프링클러와 방음용 천정공사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 낸 기록에 의하면 마감제 인상액에다가 법령 개정에 따른 두 가지 인상 요인을 더하더라도 2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30만 원은 뭐 때문에 오른 겁니까? 당시 자문위원들에게조차 건설비 원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어디서 얼마나 올랐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건축비를 새롭게 산정하는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직접공사비나 간접공사비를 얘기하는 것은 거의 이제 무의미한 것이죠. 결국 건설사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인상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동제를 하고 나서 결국은 한 100만 원 정도 뭐든 얼마가 됐든 좀 뭐 올려주기는 올려줘야 되겠는데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거예요. 소비자를 위해서 일하는 일 자기가 있는 게 아니고 건설업자들이 집 안 팔리면 어떡하나. 맨날 그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국민보다 업자 편이라는 얘기인데 결국 정부가 스스로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린 셈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평당 천만 원은 서민들에게는 넘기 힘든 벽입니다. 올해 67살인 임 씨. 평소 성실하게 살았지만 교통사고로 입은 장애 때문에 아직까지 내 집을 마련하고픈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둔 청약 통장에서 임 씨 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임 씨는 성남 거주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로 당첨 가능성이 누구보다 높은 청약 1순위자. 그러나 이번에도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장기 임대주택 같은 걸 바라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들들이 있으니까는 제가 못 보관할 수 있는 상담 되니까. 어머니 생각도 마찬가지세요? 예. 그래도 좀 욕심이 나지 않으세요? 근데 제 이런 힘이 없죠. 그런 거 살만한. 그렇죠. 그 아들들이 이렇게 저게 해도 돈을 그만큼 얼굴 많이 못 하거든요 지금. 살기가 빠듯해요. 온갖 번드르르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판교는 임 씨에게 들어올 기회조차 주지 않는 그들만의 성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막 올랐다는 얘기 들으시면 무슨 생각 드세요? 아, 그건 집까지 사는 게 얘기고 돈 있는 사람들 얘기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상관도 못하는 거죠. 뭐 화만 나죠, 사실. 아, 화가 나세요? 아, 그럼요. 우리 뭐. 박성환 PD. 우리 정부 주택 정책을 보면 말이죠. 하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말 집값을 잡을 의지는 있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집값만은 안정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한편에서는 투기 지역에서 해제한다, 또 분양권 전매를 완화한다는 등의 부동산 시장에 오해할 만한 조치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튀는 집값을 쫓아다니는 대정요법식의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 보는 상황 자체를 변화시킬 만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지영 PD, 이 정부가 지난 2월 17일 날 내놓은 조치 가운데 수도권의 3개의 신도시를 더 건설하겠다 뭐 이런 안이 있잖아요. 이게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네.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30년간 계속해온 정책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판교 신도시 개발입니다. 판교 신도시 개발 당시에도요. 수도권의 주택을 안정시키고 네. 강남의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었지만 네. 현재는 지금 보듯이요. 분당, 용인 지역 그 주변의 집값을 오히려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네. 강남의 집값에서 영향을 주고 서민들에게는 높은 분양가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게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네.
처음에 정부가 주장했던 개발 의도가 얼마나 관철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판교 신도시 택지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철거가 진행되는 한쪽에는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은 보상을 받아 떠났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이주 대책과 생계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잖아요. 개발은 삶의 질과 주거 질을 높인다는 미명의 개발을 한다, 정부에서. 그럼 현재 사는 사람들 삶의 질과 주거 질을 높여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침서 시행령을 보면 토지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강제 수용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무허가나 불법 건축물에 살던 세입자들로 이들은 이사 비용 외에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애들이 공부하는데 다 있고 다 있죠. 뭐 다른데 오고 뭐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무허가고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가지고 전혀 이 주거에 대한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개판된 거예요. 나 도저히 여기 지금 우리 가게 보시면 이들 대부분은 오랫동안 판교에서 생계를 꾸려온 원주민들이지만 땅 주인이나 집 주인이 아니란 이유로 자신의 터전에서 쫓겨날 처지인 것입니다. 그거고 여기 영업 보상에 다 해서 그러니까 도둑놈이라 그러는 거죠. 있는 놈들 어떻게 해서 보상 접하다가 지들끼리 쓱싹해가지고 뭐 어? 너 얼마 받았냐? 그래 나 얼마 받았다. 너 엄마 이렇게 하면 더 받아. 이거 우리하고 딴 나라 얘기예요. 저희들하고는. 주민들은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철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나간 모양이죠? 예, 거의 나왔어요. 아, 거의 다 나왔습니까? 예. 오, 벽도. 아니, 좀 남아있는 분들 계시고. 남아있는 분들 계시고. 예. 남은 주민들은 고물상들이 들락거리는 가운데 철거와 맞서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 김 씨는 잠을 자던 중 철거반이 들이닥쳐 하마터면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예. 약속을 2월 달까지는 공간 철거를 안 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그 전에 들어와서 해버리니까 우리가 불안하니까 자다 말고 뛰쳐나가고 막. 집 주인은 이미 보상을 받아 떠났고 세입자 김 씨 혼자 반파된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20에서 30만 원 나가니까 얼른 나가시라고 아무 보상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나가시면 무슨 뭐 대책이 있으세요? 없죠. 뭐 대책이 어디 있어요. 일 터전이 여기인데 여기서 나가면 나가는 순간에 저희는 솔직히 또 다른 주민들도 안간힘을 다해 철거에 맞서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신 거고 요 집만 딱 남아 계신 거네요. 그렇죠. 예. 여기도 이거 허물려고 그러는 거를 못 허물게 한 거예요. 이거 이 건물로 네. 허물다가 지금 다 여기 집이 보이니까 여기 마당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부분이라서 당장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배짱으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오갈 데가 없는 그러니까 그 세양주가 한쪽 골목에 몰린 거나 마찬가지로 그냥 하염없이 있는 방법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거주를 약속받은 기간은 2월 말까지.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된다는데 주민들은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였습니다. 판교가 택지 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된 것은 2001년. 자족적인 테크노 도시로 건설하겠다는 것이 처음 취지였습니다. 또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교는 신도시 개발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투기의 대상으로 손꼽히는 지역이었습니다. 2001년 PD수첩은 판교 주변에 불었던 투기 열풍을 취재했습니다. 금사라기 땅이라는 판교. 신도시 개발 계획과 함께 이곳에 불어닥친 투기 바람은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로 한동안 거세질 듯합니다. 사서 투자해놓으시면 이건 1년 안에 제가 고분해드릴 수 있어요. 네, 투자. 아니, 2억 투자하면 4억, 6억, 8억 되는데 뭐로 비싼 땅을 뭐로. 이쪽에다 묻으셔야 되는 100%야. 내가 이야기하면은 1,20만 원 정도에 사가지고 나중에 보상받은 거 한 100만 원 정도에 보상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국토이용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1, 2년 사이에 개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서는 실시하거나 그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10년, 20년을 내다보고서 미리 계획을 잡는데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영수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부의 개발 의도도 점점 흔들렸습니다. 테크노 도시에서 주거형 도시, 다시 교육 특구, 게다가 값비싼 대형 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한다는 방향으로까지 변질되었습니다. 전용 40평 이상의 천세대에 불과하다, 이런 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취지는 점점 무색해졌습니다. 종전의 기본 구상하고 비교해서 바뀐 주요 내용을 보면은 우선의 그 중대형의 초대형 아파트 평형이 너무 공급수가 적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공급 물량을 약 1,300호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판교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는 언론을 통해 판교에 대한 과도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판교는 부동산 투기 한 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집값을 안정시켜야 할 신도시 개발이 집값을 오히려 앙등시키고 그다음에 강남의 어떤 그런 그 부동산 시장을 더욱더 이렇게 잠재워하는데 부채질하고 있고. 현재와 같은 신도시 개발 방식은 온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성남에 거주하는 홍정음 씨의 당첨 확률은 60대 1. 기도 많이 하셨나? 판교 당첨되더라고요. 홍 씨는 오래전부터 판교 입지를 준비해온 실수요자지만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한 거죠 지금까지. 성남 시민이 당첨이 되면 지금 현재 무슨 말이 오가느냐면 거기다 판 저 그거를 다시 판다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돈을 벌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분양을 받으면 들어가지는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판교 신도시 개발이 파행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 양주 옥정 등 3개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지정된 3개의 대규모 택지지구는 아주 생활 환경이 쾌적하도록 해서 판교나 다른 신도시에 부근가거나 그 이상 되는 쾌적한 신도시를 조성해서 수요를 분산을 시키는. 판교에서 일어난 일이 또 일어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방식의 신도시 건설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판교와 같은 공공택지 개발은 토지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택지를 조성한 후 분양권을 민간업체에 넘김으로써 개발 이익이 건설사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분양가를 올리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항상 있는 자가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정책 구조가 계속되는 한에서는 신도시 건설이란 것도 결국은 있는 자들의 어떤 그런 혜택만 주는 그런 정책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고 오히려 도시의 어떤 그런 외곽의 확산이라든가 그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주택 그 투기 붐을 조장하는 것이 지금까지 신도시 개발의 중요한 일종의 휴증이라 할까. 적어도 국가에서 주관하는 공공택지 개발만큼은 공기업이 직접 분양을 맡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그 아파트가 지어지는 택지가 그 공공택지가 한 60% 정도, 그리고 민간 택지나 뭐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한 40% 정도 되는데 그런 공공택지 60%만큼은 반드시 공영개발을 한다라는 큰 원칙을 세우고 부자들을 위해서 한 큰 평수의 아파트는 시세대로 팔고 서민을 위한 소형 아파트는 가격을 정부 스스로가 조절해서 낮은 가격으로 얼마든지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싱가포르이 대표적으로 공영개발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논리인가요? 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청약 자격 제한과 전매 금지, 그리고 나중에 팔더라도 분양 가격으로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 제도 등을 통해 보완한다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정책으로 바뀔 수 있고 부동산 투기를 봉쇄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우선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세제입니다. 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보유세입니다. 이 보유세가 자기가 한두 채 정도의 집을 가지고 살면서 견딜만한 세금 정도 수준을 하고 두 채, 세 채를 가지면 도저히 그것 때문에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세제가 아주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거비라는 것은 서민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민생 안정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어느 모로 보나 부동산 가격은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그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부동산은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고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한 대통령.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은 언제든지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책이 하도 잘 바뀌니까 이제 나라 망하네 하면 다 풀어준다 이거. 그거 뭐 기다리고 있게 되는 사람들은 누가 현 정권 바뀌면 뭐든 바뀌어지겠지. 우리 정부의 주택 정책은 병의 근본을 치유할 생각은 않고 표면적인 증상만 가라앉히는 데 급급한 대증요법이라는 인상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사고의 틀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공영개발 같은 대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여겨온 지난 수십 년간의 관행을 시정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투기 세력에 굴복해서 지난 2003년 12구 조치 이후에 진정되기 시작하던 집값이 폭등하는 원인을 제공하느냐는 오직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판교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PD수첩은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